그 크리스퍼의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의 그런 발견과 발명은 정말 과학사의 한 획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표현을 쓰는데 뭐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혹자는 이제 정말 전 세계 모든 생명과학 생명공학자들은 다쓸 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제가 물리학과 학부생일 때 사실 물리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수업을 들었는데, 왓슨 크릭이 DNA 구조를 처음 밝힌 건 알았는데, 그때 그 크릭이 물리학자였다 그러더라고요. 크릭이 이론 물리학자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 이런 생명과학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수 있구나, 이걸 이제 처음으로 알았던 거고, 박사 과정 때까지는 이제 이미징을 통해서 세포를 관측하고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박사 학위를 마치고 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런 생명 현상을 다루고 그런 DNA를 직접 다루는 그런 기술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야를 크게 바꿔서 DNA 에디팅하는 분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물리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통계를 공부하든 아니면 화학을 공부하든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뭐이든 간에 그런 생명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 말하는 건 약간 오만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생물학을 쭉 공부해왔던 그런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약간 관점의 차이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 이게 참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생명현상을 보더라도 그런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한다거나,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도 DNA를 자르는데 어떤 원리로 자르고 어떤 작동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런 걸더 궁금해한다거나, 이런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크리스퍼의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의 그런 발견과 발명은 정말 과학사의 한 획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표현을 쓰는데, 뭐 혹자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혹자는 이제 정말 전 세계 모든 생명과학 생명공학자들은 다쓸 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정도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즉 이제 오늘 강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DNA는 유전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콩시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나는 이유가 유전자 때문이에요. 유전자 때문에. 근데 그 유전자를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뭔가 고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DNA를 마음대로 바꾸고 뭐 잘못되면 고치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향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가치는 분명히 엄청나게 크고, 이 기술이 나오기 전과 후로 후세에는 구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오기 전에 이미 DNA를 기반으로 한 그런 조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적용되는 건 현재는 위법합니다. 현재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럼 혹자는 또 예전에 그 쇄국 정책에 비유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는 게 이게 능사냐?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는다 하더라도 그게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에 대한 얘기도 그 나라에 산다 그러면 부모가 가서 시술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좋은 아이를 낳겠다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치명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이 질환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후대에. 이게 그렇게 위법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 그런 걸다 감안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가? 이런 거를 정말 다 터놓고
다 터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크리스퍼 기술이 3세대인데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크리스퍼 기술이. 근데 그러고 나서 8년 만에 노벨상을 받은 거니까 상당히 빨리 받은 거죠. 근데 이미 2015년, 16년부터 노벨상 후보로 계속 올랐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파급력이 엄청 컸고요. 지금 크리스퍼 기술을 더 능가하는 기술은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데 크리스퍼 자체를 더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염기 교정 유전자 가위 또는 이제 프라임 에디팅 뭐 기술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모두나 크리스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까지의 개발들은. 근데 향후에 그러니까 5세대는 아니고 이제 4세대라고 불리울 수 있는 크리스퍼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크리스퍼를 능가하는 그런 4세대 기술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데 당연히 언젠가는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또 다른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이번에 노벨상을 빠르게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노벨상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퍼로 하나는 받았지만 더 뛰어난 도구 4세대를 개발하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크리스퍼 자체를 이제 인류의 삶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응용한다면 뭐 기존의 치료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그런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기후변화의 그 획기적인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이런 식의 걸 개발한다면 제2, 제3의 노벨상이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은 그냥 명제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자동차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뭐 매년 사고가 일어나고 사망을 하듯이 네,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는 이제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곳을 잘라서 뭔가 바꿔야 되는데 다른 곳을 또 건드리기도 해요. 원치 않는 곳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부작용이라면 네, DNA를 이제 정확하지 않게 고친다거나 뭐 등등등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더 하다 보면은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부작용들이. 네.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 이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질병도 고치고 내 아이도 뛰어나게 만드는데 이제 빈부격차도 더 커진다거나 네, 이런 상상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하루빨리 다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과학자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루빨리 사회 윤리 뭐 법 관련자들과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발표 끝머리에 있긴 한데 시험관 아기 기술을 예로 들고 싶어요. 시험관 아기 기술이 이제 70년대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행이 됐거든요. 난자와 정자를 꺼내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고 다시 착상시켜서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는 상상할 수 없었죠. 어떻게 이걸 꺼내서 어떻게 시험관에서 아이를 만드냐. 너무 불경하다. 우리나라에는 85년도에 들어왔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그때 이제 그 국내 큰 언론사에서도 되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어요. 이게 그런 우리 가족 사회를 무너뜨리고 뭐 이렇다 그런 도덕적인 그런 해이를 만들고 윤리적인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난 30년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통제를 했고 법과 제도로 잘 막았고 대신에 엄청 이롭게 쓰였잖아요. 지금은 저출산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5에서 10%는 시험관 아이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기술도 엄청 좋아요. 하도 시술을 많이 해서. 네, 그런 것처럼 크리스퍼 기술도 분명히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 꿈이 뭐냐 그러면 유튜버라든가 뭐 엔터테인먼트 뭐 그리고 운동선수
뭐 이게 많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아니면 직업적으로는 의사나 뭐 공무원, 네. 근데 그런 직업들이 당연히 다 필요하죠. 사회에 다 필요한데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걸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과학기술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과감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포부를 가지고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